안녕하세요. 한국도로교통공단 소통하는 교수 김세나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어떤 분이 정지선을 위반한 것은 어떤 항목으로 어떤 위반으로 처리되느냐고 질문을 주셔서 오늘은 정지선 위반과 관련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정지선 위반이라고 항목이 따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도로교통법에서 적색의 등화의 의미를 보시면 차마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전에 정지해야 한다고 나와 있죠. 즉 적색 신호가 들어왔는데 정지선 직전에 정지하지 않고 정지선을 넘어섰다면 그것은 신호 위반입니다. 따라서 정지선 위반은 신호 위반으로 처리가 되고요. 정지선 위반했을 때, 즉 신호 위반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벌점은 15점 들어오고 또 범칙금은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차에는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지선을 위반한 것 자체가 위반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사고를 유발하거나 어떤 사고에 있어서 원인 제공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몇 가지 사고 사례를 보여드릴 건데요. 자, 먼저 모든 차종 중에 정지선을 가장 지키지 않는 차종이 있죠. 바로 이륜차입니다. 물론 모든 이륜차 운전자가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실은 많은 이륜차 운전자들이 정지선을 잘 지키지 않잖아요. 보통 이런 식으로 정지선을 넘어서 신호 대기할 때 횡단보도까지 가서 대기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이 이륜차 운전자도 마찬가지였고요. 자, 그리고 신호 대기를 이렇게 횡단보도에서 하고 있다가 조금 더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좌회전에서 들어오는 버스가 유도선을 침범하면서 신호대기하고 있던 이륜차를 추돌했어요. 자, 이 사고 같은 경우는 물론 버스 운전기사분도 유도선을 침범한 원인 제공을 했죠. 그러나 경찰에서는 가해 운전자를 이륜차 운전자로 지목을 했습니다. 이륜차는 정지선을 넘어섰기 때문에 일단 신호위반이고 버스는 유도선 침범이에요. 근데 이 사고에 있어서 정지선을 이만큼 앞으로 나가서 대기하고 있던 그 과실을 더 크게 본 거예요. 그래서 이륜차 운전자가 가해자로 지목이 됐고 이렇게 가해자로 지목이 되면 신호위반 사고 같은 경우는 12대 중과실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도로교통법에서 12개 중대 법규를 정해놓고 이것을 위반해서 사고를 유발했다면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무조건 형사처벌해요. 따라서 이 사고 같은 경우는 단순히 보험 처리만 하면 끝이 아니라 형사처벌도 받게 되는 겁니다. 내가 정지선을 이만큼 넘어서 앞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가만히 있다가 사고 난 사고에 대해서도 형사처벌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제가 두 번째 사고 사례를 보여드릴 건데요.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대기하고 있다가 사고 나는 경우도 있지만 정지선을 한참 지나쳐서 대기하다가 신호 바뀌자마자 출발했을 때 어떤 위험 요소가 있을까요? 자, 요거는 잠깐 볼게요. 자, 좌측에 보시면 이륜차 한 대가 있고요. 여느 이륜차 운전자와 마찬가지로 자, 신호대기를 횡단보도 위에서 합니다. 자, 이 상황에서 딱 이 지점에서 신호가 녹색으로 바뀌자마자 출발했을 때 어떤 위험 요소가 보이십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네, 안타깝게도 다른 방향에서 꼴등으로 교차로를 통과하던 역시 신호위반. 사실 검정 승용차 같은 경우는 적색 신호가 켜지자마자 무리하게 교차로를 통과하던 신호위반 차량이었어요. 그런데 이륜차 또한 정지선을 한참 지났었기 때문에 신호위반이죠. 신호위반과 신호위반이 만나면서 결국 사고로 이어졌고요. 이 사고 같은 경우는 경찰에서 쌍방 신호위반으로 처리한 사고입니다. 보통 교차로에서는 이렇게 1등과 꼴찌의 만남이 흔해요. 어떻게 해서든 이 교차로에 신호가 끊기지 않고 지나가고 싶은 욕심 때문에 통과하는 꼴등 운전자가 있는가 하면 어떤 방향, 다른 쪽 방향에서는 신호 들어오면 좌우 잘 살피지 않고 또는 정지선 위반한 상태로 있다가 그냥 막바로 내 갈 길만 보고 출발하는 운전자, 1등 운전자가 있거든요. 결국 이렇게 1등과 꼴등이 만나면 비극이 벌어지는데 결국 위반의 배경에는, 베이스에는 바로 조급증이 있습니다. 조급한 운전자들이 자꾸 꼴등으로 지나가고 자꾸 1등으로 지나가다 보면 결국 그것이 위반이 되는 거거든요. 조급증이 위반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그 위반을 끊어내지 못하고 계속 반복한다면 언젠가 이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 정지선을 위반한 것 자체가 사고로 이어지진 않아도 다른 차량끼리 사고가 나는데 원인 제공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전방에 있는 트레일러, 이 대형 트레일러는 현재 좌회전하려고 신호 대기하고 있던 상황이에요.
근데 신호대기를 정지선이 한참 지나친 지점에서 신호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정지선은 한참 지나쳤어요. 자, 이렇게 정지선은 한참 지나쳐 있는 것이 다른 차량에는 어떤 위험 요소를 제공할까요? 한번 볼까요? 예. 대형 트레일러 오른쪽 차로에서 직진하던 차가 이 정지선을 한참 지나쳐 있던 이 대형 트레일러 때문에 사각지대가 너무 형성이 돼서 좌측 도로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죠. 근데 내신호가 들어와서 내신호 보고 통과하다가 결국 사고가 났습니다. 자, 정지선을 위반하는 것이 어떤 위험을 초래하는지에 대해서 잘 인식하지 못하는 운전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정지선 위반은 단순히 위반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서 보였던 사고 사례처럼 그것이 직접적인 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다른 차량 간의 사고의 원인 제공을 하기도 합니다. 내가 정지선을 넘은 만큼 그만큼 사고 위험성은 높아진다라는 경각심 항상 가져주시고 정지선 오늘부터 제대로 잘 준수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아하도로특법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